요즘 교회를 다니면서 성경을 배우고 읽고 또 묵상하는 사람들 중에는 이 탈현대주의의 영향을 받아 그런지 조금 다른 데가 있습니다. 30~40년만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도 일단 누구든지 성경을 펴서 말씀을 읽을 때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음성을 듣고 싶다. 이것이 전제가 되어서 성경을 펴고 있습니다. 요즘 젊은이들이나 또 요즘 세대에 아주 익숙해 있는 분들은 조금 성경을 접근하는 방법이 달라진 것 같아요. 하나님이 먼저 말씀하시는 것을 듣기 이전에 내가 느낀 것부터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는 성경을 읽다가 자기 느낀 것 쓰고 뭐 자기 느낀 것 이야기하느라고 정신이 없어요. 조금 이 접근 방법이 달라지고 있죠. 하나님 말씀보다도 내가 느낀 것 먼저 이야기하겠다 하는 사람 보면 좀 버릇없는 아이같이 보이지만 또 그것을 뭐 전적으로 나쁘다고 우리가 평하기는 어렵습니다. 오늘 저는 참 특이하고 감동적인 본문의 말씀을 앞에 놓고 내가 느낀 것, 다시 말하면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이 이야기를 읽으면서 느끼기 쉬운 것을 먼저 전제해놓고 좀 이 말씀을 함께 찾아 들어가면서 은혜를 받으려고 합니다. 우선 먼저 이 말씀을 읽으면서 특히 성경을 좀 깊이 연구하는 입장에 있는 저와 같은 사람은 무엇을 느끼느냐 하면 인간이 악해도 이렇게 악할 수가 있느냐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맹수가 사람을 잡는 데는 한 가지 방법밖에 없습니다. 불시의 습격에서 목숨을 끊어놓고 먹어치우는 것이죠. 그러나 사람이 사람을 잡는 데는 너무 간교하고 너무 음흉하고 너무 악하고 너무 다양한 수법이 동원되는 것 같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 나타나는 수법이고 이 본문에 등장하는 사람들입니다. 얼마나 악한지요. 얼마나 그 수법이 간교하고 음흉한지요. 우리가 이런 것을 보면서 이야, 정말 인간이 왜 이렇게 악할까 하는 느낌을 저나 여러분이나 먼저 받을 수 있습니다. 앞장에 보면은 바리새인들이 자기의 하속도를 보내서 예수님을 체포해 오라고 했습니다만 예수님을 체포하기 위해서 갔던 하속들이 그를 잡을 아무런 명분을 찾지 못하고 빈손으로 되돌아오는 장면을 우리가 봅니다. 자, 그 정도 되었다면 사람이 적으나 그래도 마음에 선한 데가 있다면 양심의 가책이라도 받고 우리가 너무 지나친 일을 하는구나 하고 좀 기다려야 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8장에 접어들어서 양심의 아픔을 느끼는 것은 고사하고 더 흉폭하고 음흉한 방법을 가지고 예수님을 잡으려고 그물을 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전날 밤 예수님은 감람산으로 가서 지내시다가 아침이 되자 예루살렘 성전으로 돌아오셨습니다. 아직도 초막절입니다. 이런 아침이지만은 많은 사람들이 성전 마당에서 서성거리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종례하시던 것처럼 사람들을 모아놓고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한참 가르치고 계시는데 성전들 저 한모퉁이에서 사람들이 웅성거리고 떠드는 소리가 났습니다. 바리새인들과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초라한 여자 하나를 끌고는 예수님 앞으로 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신기한 장면을 구경이나 하는 듯이 사람들이 함께 몰려오면서 웅성거리고 있었습니다. 예수님 앞으로 와서 바리새인들은 그 여자를 예수님 앞으로 밀어내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 여자는 불륜의 관계를 하다가 현장에서 체포된 현장범이요. 당신은 현명한 선생이 아니요. 율법에서는 이런 사람을 돌로 치라고 했는데 당신의 견해를 듣고 싶어. 어떻게 처치할까요? 겉으로 보기는 예수님에게 자문을 구하는 것 같이 보이고 굉장히 정당한 사건을 들고 나온 것 같이 보이지만은 이것은 어디까지나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유대 지도자들이 꾸민 음모요 또 함정이었습니다. 너무나 야비한 흉계였습니다. 우리가 조금만 주의해보면 이 이야기에 숨겨있는 약간 수상한 점들을 몇 가지 잡을 수가 있습니다. 남녀가 탈선을
해서 자기들끼리 어떤 좋지 못한 행동을 하는 자리, 그런 현장은 목격을 한다거나 덮치기가 쉬운 것이 아닙니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입니다. 허름하게 방문 열어놓고 그런 짓 하는 사람은 하나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현장을 잡았다 하는 것은 사실 어떤 면에서는 그대로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점이 많이 있습니다. 서로 그들이 현장에서 들켰다 하더라도 재판에다가 내어놓을 만한 확실한 증거를 잡기가 쉬운 것이 아니고, 더욱이 그 현장을 목격한 증인의 말을 우리가 곧이 들을 만큼 다른 증인, 증거를 내댈 만한 증인도 없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들킨 사람이 도망가면 끝나는 것이고, 재판석에 가가지고 고의적으로 그런 일 한 일이 없다고 딱 잡아떼면은 아무도 그 사람을 쪽지고 그 다음에 죄를 뒤집어 씌울 만한 그런 근거를 찾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요즘처럼 뭐 무인 비디오나 달아놓고는 뭐 슬그머니 찍어대면 그게 증거가 될는지 모르지만, 사실은 그 당시에는 그런 것도 불가능한 세상 아닙니까? 더욱이 유대나라 그 당시에 사람들을 지배하고 있었던 율법에서는 철저한 증인과 증거를 확보한 범죄가 아니면 아무리 심증이 가는 범죄라도 다룰 수 없게 되어 있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율법입니다. 특히 사형에 해당하는 중죄에 관해서는 철저한 증거와 증인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 잡았다고 하면서 여자를 끌고 왔어요. 물론 이 여자가 죄가 없다는 말은 아닙니다. 예수님이 나중에 이 여자의 죄를 인정하시는 거 보면 뭔가 잘못하기는 잘못했는데, 뭐가 문제냐? 현장을 덮칠 수 있었다. 그들이 현장을 덮쳐서 여자를 끌고 올 수 있었다 하는 것은 무슨 사전 흉계가 있었지 않나 하는 의혹을 우리가 가질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 의혹을 뒷받침할 수 있는 한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왜 남자는 없느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뭐 여자 혼자 가늠죄를 범했겠어요? 상대가 분명히 있었을 거란 말이요. 그런데 왜 남자는 싹 빼놓고 여자만 끌고 왔느냐 그 말입니다. 레위기 20장 10절 보면 남녀가 불륜의 관계를 갖게 되면 그 죄가 발각이 되면 남녀 다 끌어다가 돌로 쳐 죽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남자도 용서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왜 남자가 없어요? 도망갔을까요? 아마 도망갔을 것입니다. 그러나 도망가는 그 남자 잡으려면 그 손바닥만은 예루살렘 바닥에서 못 잡을 리가 전혀 없는 것입니다. 고의로 남자를 도망가게 내버려 두었다고 우리는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 남자는 바리새인 중에 한 사람일지도 모릅니다. 아니면 바리새인의 하수인인지도 모릅니다. 자기가 아는 여자를 유인해가지고 이미 사전에 예고한 작정된 장소로 끌고 가서 여자를 아마 범죄에 끌어들였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장소를 사전에 통고해가지고 몇 사람이 자물통 구멍으로 다 들여다보도록 미리 다 꾸며놓고 일을 저질렀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남자는 사전에 언지를 받았어요. 너는 얼마든지 도망가고 나중에 죄를 묻지 아니할 테니까 안심하고 해라. 그래서 그 남자는 일을 저지르고 도망가고 여자는 짓궂게 붙들려가지고 지금 예수님 앞으로 끌려왔다. 우리는 그렇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너무 비상하게 생각을 합니까? 문제는 여자를 다루려는 게 아니고 예수 잡자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목적이 거기 있단 말이야. 거기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무슨 사전 계획을 가지고 이런 장난을 하는지 우리가 순수하게 받을 수가 없죠. 틀림없이 뭐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다 보면 저와 같이 이상한 방향으로 이렇게 상상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 이거 근거 없는 상상이 아닙니다. 그러니 여러분 보세요. 제가 사람들이 왜 이렇게 악할까 하는 말을 사전에 했죠. 여자 역시 좋게 보아줄 수 없는 사람이지만 그를 상대한 남자는 더 악하고, 왜 고의적으로 여자를 죄 속으로 끌어들였기 때문에, 그리고 그 남자를 배후에서 조종한 세력들은 천하에 둘도 없는 악당들이요, 용서받을 수 없는 잔혹한 인간이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죄 없는 예수님에게 올가미를 씌워 없애기 위해서는 무슨 짓이든지 가리지 아니하고 다 할 수 있었던 당시 지도층의 사람들을 우리가 한번 봅시다. 얼마나 사악합니까?
여러분, 그들이 노린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막다른 골목으로 몰아넣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막다른 골목에 지금 쫓겨온 셈이 됩니다. 이제 갈 곳이 없어요. 나갈 틈이 없어요. 이제는 죽느냐 사느냐의 코너에 몰렸어요. 뭘 보고 합니까? 만일 예수님이 이렇게 말했다고 합시다. 하! 그거 현장에서 잡혔으면 돌로 치시오! 만약 그랬다고 합시다.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아마 그날로부터 예수님은 그때까지 누리던 모든 대중의 인기를 송두리째 다 잃어버리고 말았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죄인의 친구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예수님은 세리들과 함께 식사하신 분으로 널리 소문이 나 있습니다. 당시 압제당하는 많은 국민들, 그리고 율법이라고 하는 이 무기를 가지고 마음대로 행포하면서 착취하고 사람들을 압박하던 지도층에 대해서 반감을 갖고 있던 많은 서민들이 예수님에게 기대를 하고 예수님에게 소망을 걸고 그로부터 위로를 받고 살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자가 서로 잘못했다고 할지라도 서민의 대다수는 약자인 여자 편에 그 마음이 가 있습니다. 예수님도 분명히 그러리라고 그들은 믿고 있었을 것이 틀림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돌로 쳐라 했다고 하는 말이 들린다면 많은 사람들이 실망하고 예수님에게서 등을 돌리고 말 것이 틀림없는 사실이었습니다. 유대 지도자들이 노린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인기가 떨어져서 백성이 없는 임금처럼 힘이 없어지면 지도세도 모르게 예수님 끌고 가서 처치할 수 있다고 그들은 생각하고 이 일을 벌린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돌로 쳐라 하는 이 함정에도 빠져서는 안 됩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아, 그 왜 돌 던지지 마십시오. 여자가 너무 불쌍하지 않소. 만약 그렇게 한다고 합시다.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눈에 불을 켜고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멱살을 잡고 달려들 것입니다. 너 율법을 지킨다고 하면서 왜 하나님의 법을 어기느냐? 율법에는 분명히 이런 여자 돌로 치라고 했는데 너는 왜 치지 말라고 하느냐? 너 율법을 어기느냐? 하고는 당장 끌고 가서 얼마든지 그들의 법대로 예수를 처리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 자, 우리가 볼 때 이건 너무너무 음흉하고 너무너무 무서운 계략입니다. 의인을 잡기 위해서는 무슨 짓이든지 다 할 수 있는 그들, 정말 소름이 끼칠 만한 사람들입니다. 마치 욥기에서 묘사하고 있는 악인을 연상하게 됩니다. 뭐라고 합니까? 20장 12절 13절 악을 달게 여겨서 혀 밑에 감추며 아껴서 버리지 아니하고 입에 물고 있다 하는 말을 합니다. 우리 어린애들에게 맛있는 사탕을 하나 주어보십시오. 뭐 요즘에는 그런 사탕이 없습니다. 30년, 40년 전에 그 과자가 귀할 때 사탕 하나 얼마나 큽니까? 눈깔 사탕 이만한 거. 하나 애들 입에 물려놓으면 그거요. 2시간, 3시간 그냥 입에 물고 있습니다. 절대 안 내놓습니다. 밥을 갖다 줘도 절대 안 내놓습니다. 꼭 입에 물고 야금야금 혀를 돌리면서 그 단맛을 즐기고 있는 것 우리 기억하지 않습니까? 악인이 어떤 사람이냐? 꼭 그렇다 그 말입니다. 욥기에서 이야기하는 악인은 악을 입안에 물고 너무너무 그 맛이 달아가지고 그 악을 빙글빙글 입안에서 혀로 돌리면서 즐기고 있다. 마치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바로 이런 사람인 것 같이 느껴집니다. 더욱이 무서운 것은 바리새인들이 누굽니까? 종교의 탈을 쓰고 누구보다 경건하게 산다고 하던 거룩의 대명사들입니다. 서기관들이 누굽니까? 그 당시에 성경을 가장 많이 읽고 연구하고 잘 가르친다고 소문난 랍비의 대명사 아닙니까? 그들은 성경 구절을 쓴 경문을 넓게 차고 옷수를 길게 누려트려 모든 사람 앞에서 자기는 거룩하고 특별히 구별된 사람이라는 것을 과시하기 좋아하던 그 당시에 경건한 사람으로 소문난 일파였지 않습니까? 이런 사람들이 오늘 우리가 볼 때 누구보다 더 악하고 잔인하고 음흉하고 사악하다는 것을 발견할 때 정말 인간이 왜 이렇게 악할까 하는 생각을 새삼스럽게 하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무엇을 배우게 됩니까? 사람은 너나 없이 근본적으로 악하다는 것입니다. 악해도 너무 악하다는 것입니다. 악해도 너무 악합니다. 자기가 살기 위해서라면, 자기가 잘되기 위해서라면 무슨 짓이든지 서슴지 않고 할 수 있는 무서운 잔인함이 우리 마음에 다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를 다녀도 근본적으로 그 마음이 새 사람으로 변화되지 않는 이상은 안 믿는 사람이나 큰 차이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제가 좀 이상한 이야기하죠. 사람을 믿지 마십시오. 사람을 하나님 믿듯이 믿지 마세요. 하나님은 잘 안 믿어도 사람을 믿는 어리석은 짓을 하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인간이 내세우는 선을 의지하지 마세요. 오히려 겉으로 선하게 보이는 사람일수록 조심하세요. 이거는 제 말입니까? 아닙니다. 성경을 잘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잘 보세요. 성경 안에 등장하는 많은 인물들을 보십시오. 악인, 어리석은 자, 불의한 자, 짐승 같은 사람, 위선자, 사기꾼, 포악한 자 얼마든지 등장합니다. 하나님이 이런 사람이 다 나중에 예수 믿고 선한 사람이 된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는 악한 자들이 얼마든지 있다고 하나님은 경고합니다. 우리 주변에 보십시오. 성경이 이야기하는 포악한 자, 잔인한 자, 사기꾼, 미련한 자, 하나님을 대적하면서도 우러원치 않은 이런 사람들이 아파트에 음달진 곳에 우글거리는 바퀴벌레처럼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이 사실을 사실로 받아들이지 아니할 때가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경고합니까? 선인과 악인을 구별할 수 있는,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가지라고 말합니다. 지혜가 없으면 지혜를 구하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그럽니다. 이 지혜는 천만금을 얻는 것보다도 더 가치가 있다고 말씀합니다. 왜? 너무나 악한 자가 세상에 많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교회가 많이 세워지고 아무리 하나님의 복음이 힘있게 증거된다고 할지라도 여전히 악한 사람은 이 세상에 많습니다.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인정하고 들어가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이런 경고를 왜 귀담아 듣지 아니할 때가 많을까요? 예수 믿은 사람들 중에는 너무 순진에 빠져가지고 사람들이 악함을 아예 인정하지 않고 사람을 대하려고 하는 너무너무 순진파가 있다는 것을 저는 참 가슴 아프게 생각합니다. 자, 저 옥목사 저 보통 아니구나. 여러분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저는 보통이 아닌 게 아니고 성경을 보다가 보면 그대로 성경을 배우면 저와 같은 시각을 갖게 됩니다. 사람이라고 똑같나요? 아니요. 내가 선하다고 해서 상대방이 다 선하나요? 천만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너무 순진에 빠져가지고 나중에는 뺨 맞고 뭐 다 뺏기고 뭐 다 속을 대로 다 속고 참 너무 가련한 모습이 되는 우리 교우들을 가끔 보는데 저 가슴 아파요.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거든요. 사람을 하나님 믿듯이 믿으면 안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사람을 더 믿는 참 우둔함이 아직도 남아있습니다. 그리고 인간의 악함을 가급적이면 관대하게 받아들이고 싶어하는 나름대로 그저 좋게 보려고 하는 생각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지혜가 아닙니다. 악한 것은 악한 거예요. 잔인한 것은 잔인한 거예요. 또 하나 우리가 본문을 읽으면서 받는 인상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너무 죄를 가볍게 다루고 계시지 않나 하는 인상입니다. 여자가 현장에서 잘못하다가 끌려왔다고 합니다. 예수님이 그 현장을 모르겠어요. 하나님이신데 이미 다 어떤 일이 일어났는 걸 알고 계시죠. 그렇다면은 예수님께서 그 여자를 다루실 때에 한두 마디라도 따끔하게 말씀을 하셔야 되지 않겠어요? 너 몇 살이냐? 너 몇 살인데 그런 짓을 하고 다녀? 그래가 되겠냐? 이렇게 좀 한마디라도 따끔하게 해주실 것 같은데 전혀 그런 말씀 안 하시고 뭐라고 하세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라. 그 말은 내가 너를 죄지었다고 인정하지 않는다. 용서한다는 말보다 더 강한 말씀이에요. 나는 너를 죄인으로 취급하지 않는다. 그러니 평안히 돌아가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거든요. 자, 이것을 보면서 야, 예수님이 너무 죄를 가볍게 다루고 계시지 않을까 하는 우리 인상을 받습니다. 잘못하면 우리가 오해할 소지가 있습니다. 가끔 보면 이 가늠한 여자를 다루는 예수님의 이야기를 가지고 기독교의 핵심을 잘못 짚고 들어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야, 예수님을 보아 가늠을 범했는데도 얼마나
관대하시냐. 그걸 죄로 인정하지 아니하시고 부드럽게 여자를 위로하면서 용서하시지 않는가. 자, 기독교의 본질이 여기에 있다. 기독교 본질은 죄를 책망하는 데 있는 것도 아니요, 사람들의 가슴을 푹푹 그냥 칼로 찌르면서 회개하라고 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용서하는 데 있다. 묻지 말고 용서해라. 덮어두고 무조건 용서해라. 이것이 기독교의 본질이다. 너무 죄 문제 가지고 이야기하면 그건 신경과민이다. 예수님보다도 네가 왜 신경과민을 하느냐. 아, 이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있죠. 이런 좀 약간 잘못된 관용의 사상은 기독교의 문화를 배경으로 삼고 있는 미국 같은 나라에서는 더 많은 사람의 사상을 지배하는 무서운 세력이 되어서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카터 대통령이 재직 시에 좀 약간 직구진 기자로부터 이상한 질문을 받았나 봐요. 이 카터 대통령의 믿음이 오죽이나 좋습니까? 정치인으로서는 조금 점수가 떨어집니다만은 신앙인으로서는 굉장한 분입니다. 우리가 모두 존경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면에는 정치인으로서는 너무나 순진에 빠진 데가 있죠. 그러니 기자가 물었나 봐요. 대통령은 마음에 여자를 놓고 좀 좋지 못한 생각을 한 일이 없습니까? 성경에는 그것도 죄라고 했는데요. 뭐 이런 식으로 아마 질문을 한 것 같아요. 그랬더니 아, 대통령의 자리에 있는 사람이면 좀 적당하게 지혜롭게 받아 넘겨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것은. 그런데 이 순진에 빠진 사람이 뭐라고 대답했는가 하면, 예, 저도 가끔 마음으로 음욕을 품고 간음을 품한 일이 있습니다. 이랬습니다. 여러분, 이 말이 교회에서나 좀 통할까 말까 그렇지. 세상에 이 말이 통할 수 있습니까? 예? 또 일국의 대통령의 자리에 있으면서 이런 소리를 했다고 할 때 여러분 그게 이해가 되겠어요? 그러니 뭐 대통령을 빙경거리는 글들이 여기저기에 많이 나왔어요. 그 가운데서 존 업다이크라고 하는 언론인, 유명한 언론인이 이런 글을 썼습니다. 마음에서 이렇게 끌어오르는 이런 어떤 그 간음, 뭐 이런 것은 신경계의 즐거움인데,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신경에 굉장히 좋은 것이라고 말해요. 즐거움인데 이거는 마치 입속에 있는 침처럼 자기도 모르게 솟아나는 이 성적인 어떤 욕망인데, 이것 자체를 놓고 사악하다고 죄가 된다고 생각하는 그런 사고방식은 현대인의 귀에는 너무너무 생소하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뭘 의미합니까? 성적인 문제는 가급적이면 관용하게 대하고 또 다 이해하고 넘어갈 수 있는, 그저 사실로 받아들이려고 하는 풍조가 많이 만연되어 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가늠한 여인을 다루는 예수님을 보면 예수님도 그렇게 다루지 않느냐 하는 식으로 이제 나오는 것이죠. 94년 또 2년 전입니다. 8월 15일자 타임지 커버 스토리에 이런 제목을 달고 있었습니다. Infidelity 상당히 어려운 단어입니다. Infidelity, it may be in our genes. Infidelity라고 하는 단어는 이 뭐라고 할까요? 간통이라고 할까요? 아니면은 이 간음이라고 할까요? 하여튼 그거보다 더 좀 약간 고약한 단어입니다. 그게 뭐냐? It may be in our genes. 이거는 유전자 탓일지도 모른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우리가 어떤 간음을 행했다. 마음으로 죄를 범하든 행동으로 죄를 범했든 남녀가 좀 뭐 선을 넘었다. 좋다. 그게 뭐냐? 그게 무슨 내 탓이냐? 선천적으로 타고난 유전자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는데, 그걸 누구를 보고 타다느냐 그 말입니다. 우리 몸이 유전적으로 그런 죄면 죄, 그런 일을 범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화되어 있는데, 다시 말하면 우리 안에 소프트웨어가 있는데, 그 소프트웨어에 의해서 우리가 그런 생각도 하고 그런 행동을 하는데, 그게 뭐 어쩌다는 거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사고가 서구에 많은 지성인들과 젊은이들의 세계를 지배하고 있고, 이것이 지금 오늘날 우리 한국 많은 젊은이들의 세계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사고방식들이 지배를 할까? 왜 교회 다니는 사람들조차 이런 사고방식에 물이 들고 있을까? 예수님은 죄를 가볍게 다루신다 하는 어떤 오해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중에 아무도 이와 같은 오해를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죄를 가볍게 다루는 것이 아닙니다.
몰라서 그렇죠. 조금 후에 제가 이제 말씀드립니다. 절대 가볍게 다루는 것 아닙니다. 예수님은 뭐라고 대답하셨습니까? 누구든지 죄 없는 자가 먼저 여자를 치라 그랬죠. 죄 없는 자가 누굽니까? 이 세상에서 한 번도 악한 일을 하지 아니한 완전한 자인가요? 그런 사람은 예수님 외에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면 죄 없는 자가 누굽니까? 간단합니다. 이 여자처럼 간음죄 뿐만 일이 한 번도 없는 사람, 돌로 쳐라. 누구든지 나와봐. 너희 중에 간음죄 뿐만이 아니한 사람이 있으면 나와. 그리고 그 사람이 돌로 쳐라. 그 이야기죠. 우리 생각에는 한두 명은 나요 하고 나올 것 같은데 아무도 나오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바리새인도 없었고 서기관도 없었고 그 옆에 들놀이로 서 있는 군중도 아무도 없었습니다. 아무도 나오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이거는 사실 굉장한 도전입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아니고 엉뚱한 사람이 한 너희들 똑같으면서 무슨 소리 하냐? 자, 너희는 가름지 범하지 않았느냐? 범하지 않았으면 돌 들고 와 쳐봐. 만약에 누가 그렇게 한다면 사람들이 가만히 있겠어요? 네, 언제 우리가 가늠죄 범하는 거 봤어? 봤어? 어? 넌 얼마나 깨끗해? 하고는 오히려 여자를 향해 돌로 칠라든 그 돌을 아마 그 사람을 쳤을 거예요. 그렇죠? 이거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나 왜 그들이 꼼짝을 못하고 얼어붙어버렸을까? 그 이유는 예수님에게서 하나님의 영광을 본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에서 하나님의 권위를 본 것입니다. 그 한마디 말이 주변에 서 있는 사람들의 양심을 찌르고 깊이 들어오는 것을 그들이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모두가 다 가책을 받았어요. 하나님은 변하지 않습니다. 마음으로 뭐 좋지 못한 생각을 했던 실제로 선을 넘었던 남녀가 불륜의 관계를 가진 경험을 가졌든 어쨌든 간에 사람들이 아무리 그것을 좋게 보아주고 뭐 너그럽게 생각하고 뭐 요즘 세상에 그게 무슨 뭐 잘못이냐 하고 떠들어도 하나님은 변함이 없어요. 요즘은 남녀가 선을 넘어서 가정을 깨고 또 뭐 유부녀 유부남이 뭐 아무리 못된 짓을 해도 이제는 신문 기사거리도 되지 않아요. 하도 많으니까. 그게 신문 기사거리가 됩니까? 한 수 더 떠야 기사거리가 됩니다. 아니면 막 칼로 그냥 사람을 죽였다든지 그렇게 돼야 신문에 나오지? 뭐 선 좀 넘었다 뭐. 그리고 이 다음 달부터는 간통했다고 고소해봐야 구속도 되지 않습니다. 자, 온 세상이 이제 그런 식으로 받아들여요. 아무리 세상이 이렇게 바뀌어도 하나님은 변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죄 없는 사람 나와. 그 말씀 앞에 어떤 인간도 나요 하고 나올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 저나 여러분이나 다 똑같이 성전마당에 서 있는 벌벌 떨고 서 있는 여자처럼 하나님 앞에는 간음죄를 범한 죄인들입니다. 아무도 나는 아니야 천만에 사람 앞에는 말할 수 있죠. 그러나 하나님 앞에는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얼어붙어 있을 때 예수님은 갑자기 허리를 굽혀 땅바닥에다가 손가락으로 글을 쓰셨다고 했습니다. 무슨 글을 쓰셨을까? 왜 쓰셨을까? 여러분 옥목사로부터 시원한 대답 받기를 사모하고 계실지 모르지만 저 대답 못해요. 왜냐하면 설명할 근거가 아무것도 없어요. 뭐 여러분 성경을 좀 연구하시는 분들 책 보면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도 계시고 저렇게 이야기하는 분도 계시지만 다 그건 각자의 생각이고 왜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을까 무슨 글을 쓰셨을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난 몰라요. 그러나 분명히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한 사람도 남지 않고 다 도망가고 없다는 것입니다. 나도 돌을 들고 나요 하고 나갈 만한 용기가 없다는 거 우리 스스로 다 인정합니다. 옥 목사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이런 아픔과 가책과 부끄러움을 느끼는 것이 좋은 것입니다. 우리는 주의 음성을 듣고 있기 때문에 느끼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다 지구멍을 빠져나가듯이 도망가고 나자 여자만 혼자 남았습니다. 그 여자를
주님이 보시고 뭐라고 말씀합니까? 10절 11절 여자여 너를 고소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하고 물으셨죠. 얼마나 그 음성이 부드러우셨겠어요. 여자여 하고 이러잖아요. 아니죠. 여자여 왜냐하면 주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기 때문에 더욱이 이 여자는 참 불쌍한 여자입니다. 어떻게 잘못해가지고 이용당해가지고 죽을 꼴이 됐으니까 우리 예수님이 얼마나 불쌍히 보셨겠어요. 여자여 여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했더니 주님이 뭐라고 합니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라. 아, 예수님이 너무 죄를 가볍게 다루신다 그렇게 여러분 보십니까? 아니요. 예수님은 이제 반년이 지나면 십자가에 죽음을 당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의 앞에는 십자가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그 죽음을 놓고 여자에게 이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아마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라 하는 이 말씀 속에는 이런 의미가 담겨 있었다고 봅니다. 여자여 네가 범한 죄는 절대로 용서받을 수 없는 악이다. 하나님은 너 같은 사람을 돌로 쳐서 죽이라고 하셨다. 그러나 내가 너를 대신해서 돌에 맞으마. 내가 네 죄를 짊어지고 죽어주마. 그러니 딸아 안심하라. 내가 너를 용서하노라. 하나님도 용서하신다. 그 이야기 아니겠어요? 여자가 이 예수님이 정죄하지 아니하노라 하는 말 속에 담겨있는 십자가의 놀라운 은혜와 공로를 그 시간에 알았는지 몰랐는지 몰라요. 그러나 내가 볼 때는 못 알아들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여자는 하나님 앞에 특별히 은총을 입은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골고다에서 십자가에 피를 흘리고 달려있을 때 이 여자는 분명히 그 십자가를 보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얼마 후에 성령이 임하셔서 이 여자를 감동시켰을 때 드디어 이 여자의 눈이 열리고 십자가에 처절하게 피 흘리며 돌아가고 계시던 돌아가신 그 예수님이 바로 자기가 맞을 돌멩이를 맞고 죽어가시던 분이라는 것을 비로소 깨닫게 되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주님이 죄를 쉽게 용서하셨다고 생각합니까? 용서받는 쪽에서는 너무 쉽게 용서받았습니다. 아, 이럴 수가 있느냐 할 정도로 쉽게 너무너무 어이없이 참 너무나 정말로 희한한 방법으로 용서를 받았어요. 그러나 용서하시는 쪽에서는 생명을 걸었습니다. 자기 생명을 담보로 하고 용서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것이 어떻게 쉽게 용서하는 것이며 어떻게 죄를 쉽게 다루는 것입니까? 오늘 우리가 이 사실을 늘 마음에 꼭 기억하고 살아야 합니다. 나는 쉽게 용서받았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가늠죄범했다고 해서 주님이 여러분의 모든 잘못을 다 막 뒤집어 까가지고 온 세상에 소문을 내고 막 신문을 내고 그 다음에 그 신문 쪽지 들고 들어와서 회개하라고 합니까? 다 하나님이 묻지도 않아요. 다 덮어버려요. 다 덮어버리고 무엇만 요구합니까 여러분? 무엇만 요구하세요? 잘못했다고 회개하라. 그러면 내가 다 씻어주고 나쁜 것 다 피로서 덮어주겠다고 합니다. 자, 우리 입장에서 볼 때는 얼마나 쉽게 용서받는 것입니까? 그러나 우리 하나님 편에서는 자기 아들을 희생하고 하시는 용서입니다. 우리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자기 생명을 십자가에 던지고 하시는 용서입니다. 어떻게 그게 쉬운 용서입니까? 우리가 이 사실을 알아야 돼요. 이 감격이 있을 때 우리는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마음을 드리고 감사할 수가 있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는 이 큰 축복을 받은 이유가 이 가늠죄범한 더러운 놈이 어떻게 이와 같은 은혜를 받을까? 이 은혜 뒤에 의인의 피가 흐르고 있고 하나님의 아들의 죽음이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는 사람, 이 사람이 십자가를 바로 보는 사람이요. 이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을 바로 깨달은 사람입니다. 주님이 여자를 돌려보내기 전에 한마디 하십니다. 다시는 가서 죄를 범하지 말라고 합니다. 이 말은 가서 죄 짓는 생활 계속하지 말라는 말입니다. 죄 짓는 생활을 그만두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용서하시고 우리에게 소원을 갖고 말씀하십니다. 용서했으니 죄를 범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사실
실효성이 없는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왜냐하면 용서받았다고 해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아니할 만큼 우리는 거룩하지 못합니다. 우리의 육체는 너무나 부패해가지고 용서받았지만은 또 죄를 범할 수 있는 가능성을 갖고 있습니다. 쉽게 용서받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쉽게 그대로 돌아갑니다. 하나님이 쉽게 용서하시고 언제든지 가서 잘못했다고만 하면 다 용서해 주신다고 하는 생각을 가진 사람은 죄로 돌아가는 것은 식은 죽먹입니다. 뻔한 일 아닙니까? 뻔한 일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예수님께서는 가서는 다시 죄를 범치 말라고 합니까? 뭘 믿고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건가요? 우리에게는 죄를 다시 범하지 아니할 만한 안전장치가 전혀 없습니다. 그럼에도 왜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나요? 주님이 속는 건가요? 아니요. 중요한 것이죠. 이 여자가 나중에 예수님의 십자가를 볼 것입니다. 이 여자가 나중에 성령의 감동을 받아 십자가의 은혜가 바로 자기에게 어떻게 임하였는가를 알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그 은혜, 십자가의 은혜가 여자를 이제 사로잡습니다. 할렐루야. 밤이고 낮이고 눈을 뜨나 눈을 감으나 나의 죄를 대신해서 돌을 맞으시고 죽으신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그는 잊지 못할 것입니다. 그 은혜가 그 여자를 사로잡으면 죄짓는 생활 계속하지 못합니다. 주님이 그걸 하시거든요. 로마서 6장 14절에 죄가 너희를 주관치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안에 있지 않냐고 은혜 아래 있음이니라. 은혜 아래 있음이니라. 십자가의 은혜가 이 여자를 붙드는 이상은 죄짓는 곳으로 다시 돌아가지 못합니다. 내가 용서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죽으셨다는 그 엄청난 사실을 마음에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사람은 죄짓는 생활 쉽게 돌아가지 못합니다. 내가 쉽게 용서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대신 죽으셨다는 사실을 마음속 깊이 인식하고 그 은혜에 붙들려 살면 돌아가지 못합니다. 돌아갔다가도 금방 돌아옵니다. 다시는 죄 속에 머물지 못합니다. 믿습니까? 믿습니까, 여러분? 오늘 이 세상이 너무나 음란합니다. 앞으로 어떤 일이 우리 앞에 전개되느냐, 언제 설교 시간에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일이 있을 것입니다. 무시무시한 세상이 지금 우리 앞에 입을 벌리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젊은이들, 성적인 범죄에 대해서 너그러운 생각을 조금이라도 갖게 되면 여러분은 시간을 기다릴 필요 없이 잡아먹히고 말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길 오직 십자가의 은혜에 붙들려 사는 것입니다. 아멘. 항상 십자가를 가까이 가서 보십시오. 항상 십자가를 가까이 다가가서 보십시오. 그리고 그 십자가가 나를 대신한 십자가라는 것을 여러분이 고백하십시오. 그 죽음이 나의 죽음을 대신한 것이고 내가 돌에 맞아 죽어야 될 것을 대신 돌에 맞아 죽으신 죽음이라는 것을 인정하십시오. 그리고 그 십자가를 꼭 붙드세요. 그러면 세상이 아무리 소돔고모라처럼 더러워지고 악해져도 음란해져도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사랑의 교회 몸담고 있는 우리 젊은이들 특별히 저 아낍니다. 여러분 가운데서 남에게 말 못할 성적인 고민을 가지고 있는 젊은이들도 없잖아 상당히 있을 것입니다. 십자가를 보십시오. 십자가의 죽음을 다시 한번 확인하십시오. 우리는 이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승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거룩할 수 있습니다. 성적으로 잘못돼서 범죄하는 자들을 끌어낼 수 있고 치료할 수 있습니다. 아멘. 우리 모두 그렇게 됩시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주여,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말씀을 통해 주의 음성 들음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똑같이 가늠한 죄인이고 남에게 돌을 던질 만한 자격이 전혀 없는 것을 우리는 시인합니다. 우리의 모든 죄가 주 앞에 용서받았음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은 너무 악한데 말씀을 들은 우리 성도들 하나같이 쉽게 용서받았지만 쉽게 용서받은 배후에 너무나 대단한 값을 지불하고 용서하신 하나님, 우리 예수님을 늘 생각하면서 이 십자가의 은혜에 붙들려 이 악한 세상을 이기고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